야, 성태 어제 복귀한 거 봤는데 성태 약 먹어야겠던데? 성태 그거야 탈모야 탈모. 지금부터 그약 먹으면 한 2주 뒤면 다시 머리 잘 자라는데? 성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 빠졌더만. 근데 그거 약 먹으면 돼요, 형님들. 한 3주만 먹으면 돼, 3주만. 근데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냉이? 자포도 그러네. 어젯밤에 연습할 때랑 오늘 연습할 때랑 실력 차이 너무 많이 난다고. 아, 족같다. 이렇게 예. 일단은 기복 인사 있는 게 붙고 나가 족같네, 봐야죠. 자, 뒷골에 인사 한번 그냥. 아, 나눌게요. 신내를 좋습니다. 왜 그러는 거야, 진짜.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짜증나게. 이게 시간대가 딱딱 맞춰서 그러니까 끝나요. 딱한 시간 반 한 시간 반 맞춰가지고. 딱 맞춰지네요, 야, 이게. 소룡이는 씨바. 와, 이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저 새끼 저거. 자, 아, 다들 김소영님인데 반갑습니다. 아주 안녕하세요. 카이리 씨좀 나가주세요. 나가 제발 좀. 방염에 있어 카이리. 나가 카이리. 저 형님도 이거 자, 운동 좀 반갑습니다. 하다가 그 뭐냐 그거 하러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경장님부터 해가지고 다현님, 요닝님 한한 번에 분은 안 오셨어요. 축하 좀 하고 누구죠? 올게요. 그 홍일학님. 홍일학님. 홍일학님 오시면은 또 바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와, 이게 경기가 이게 A조에서 B조 8시 이런 8시 경기가 좀 나와가지고 예, 이번에 또 C조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 아니 해설 잘하는 거 맞는데 너무 이미지 소모 많이 하면 좀안 좋아서. 네, 홍일랑 씨좀 빨리빨리 좀 와주세요. 예, 네, 7시까지인데 네, 늦지 마시고. 홍일랑 씨가 왜안 오셨지? 놓친 거야? 아직도 막 사시나? 아직도 아니 왜냐면 일랑 씨랑 제가 알아가지고 예, 네, 방제는 좀 이따가 바꾸면 오셨네, 되니까 오셨어요 오셨어요. 예, 네, 빨리빨리 아, 와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자, 홍일랑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다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홍일랑 씨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그렇죠. 네, 또 5티어 최강전도 오늘 열렸는데 네, 오늘 어때요, 홍일랑 씨 컨디션? 오늘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오, 컨디션 나쁘지 않다. 오늘 몇 등으로 올라갈 것 같으세요? 저 우선은 그 마지막 최종전에서 승리해서 올라갈 것 같아요. 오, 최종전에 승리해서 올라갈 거. 왜 누구한테 질 것 같아요? 아, 경장님한테 질 것 같아요. 아, 근데 첫 경기에 질 것 같. 아, 근데 질 것 같다고 해버리면 자신감 너무 없잖아요. 자신감 아니, 너무 아니, 없는 건데. 원래라면은. 네. 아니 근데 또 이제 이긴다고 해놓고 지는 게더 병신 같아서. 아, 이긴다고 해놓고 지는 게 병신 같다고 사실. 조금 약간 이길 것 같은데 그냥 일단 져주는 척 한다 약간 그런 마인드. 아 살짝 밑밥 살짝 깔고 시작해야 되지 않나. 네, 저 소룡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아 오빠 안녕하십니까. 네, 여자 그만 쓰시고 몸은 괜찮습니까? 아 네, 저 치질 괜찮습니다. 네, 경기력 하던 대로 마세요. 그럼 이길 수 있어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다 마지막 각오 한마디만 들어볼게요. 홍인영 씨, 저 일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옆에 또 이제 농테르마님도 올라갔으니까 홍일왕님도 같이 올라가면 좋잖아요, 웃기기즈. 네. 네, 맞습니다. 결승에서 농테 만나려고요. 좋아요. 네. 자, 다음 우리 요닝 요닝님, 요닝 선수. 감사합니다. 요닝세요? 여보세요? 네. 너무 작게 들려요. 예, 다시 한번. 작나요? 아, 네. 아, 들려요, 들려요. 예. 와, 우리 요닝 선수는 사실 굉장히 우리 이소룡 씨도 그렇고 바스포드에서 지금 기대를 하고 네, 있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닝 씨? 저는 오늘 진짜 올라갈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기대감이 진짜 커요. 바스포드 팬분들이 진짜 기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닝님. 예. 그래요? 제 앞에서는 안 한다는데 많이 하시나 근데 보네. 근데 지금 어떻게 너무너무 올라갔어요? 팬덤이 있으니까 워낙에. 그렇죠. 예. 아, 요닝 씨. 저는 근데 오늘 컨디션이 200%라서 1등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근데 상대가 다현님이에요. 잡을 수 있어요? 아, 가능이죠. 제가 하는 대로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효님이랑 뭔가? 이소룡 씨가 또 한 말씀해 주세요. 아, 요능 씨. 늑채. 네? 늑채. 네? 지효 늑대 기룡? 네, 안녕하세요, 쌤. 그 뭐야, 오늘 떨어지시면 토마토 바로 강탈이야? 아시겠죠? 네, 이기고 네, 이기고 극락갈 준비도 네, 돼 있습니다. 프로토스전은 자신이니까 하던 대로 맞으면 돼. 프로토스전은 예.
네. 모든 선수한테 하던 대로 말하세요. 이렇게 만들게요. 아니, 도대체 하던 대로가 뭐야? 아니, 그게 아니라 이 양반들 내가 모르면은 하던 대로 하라 이렇게 안 하는데 둘 다 아는 사람이야. 아, 그렇게 나죠.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NSU 쪽에서 마지막 한 명이 나왔어요. 우리 다현이 님. 예. 다현 선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래도 다현님은 마동대에 있었잖아. 네, 다현 씨랑 그때 네. 친하지는 않은데 그때 NSU 때 예. 그때 인사 한번 드렸었어요. 아, 맞아, 맞아요. 예, 다현이님. 네. 이번에 네. 준비 많이 했어요. 야, 카이리가 떨어졌어? 네, 와, 카이리도 씨발 묻힌 데 나가고 개역타했나 보네. 아, 요즘 너무 건방지세요? 카이리가 탈락하는 거는 개가 아니야? 예, 한걸로 조세가 카이리한테 심신을 두고 싶었을 텐데.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요? 아, 저는 악수쌤 가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토마토한테 졌다고요? 좀 부담스럽고 막 그러니까. 예. 아, 그쵸, 그쵸. 관계 다행이다. 네. 예. 아, 네, 상대 또 요닝님인데 요닝님한테 네.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에 요닝님 스타일? 아, 요닝이 제 밥이죠. 스폰 밥. ATM기라고 해야 되나? ATM기. 계속 뽑아 먹을 수 있는. 아, 계속 약간 돈이 들어온다. 네. 요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오는데 저한테 돈을 줘요. 아, 그래요? 재밌겠네요, 네네. 매치. 그러니까.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요닝 선수도 좀 화가 나지 않을까요? 화가 나죠. 예. 네. 네. 아, 먼저 도발하지 않았나. 근데 저 되나요? 치열하네요. 네. 여기는 진짜 치열합니다. 네. 자, 다현. 다현 언니. 응. 벌벌만 대지 말고. 근데 둘 다 벌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일단은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다현님 우리 한마디 한다면. 네. 아, 저 예선은 무조건 통과 한번 해보세요. 마인드 좋습니다. 아, 우리 또 소룡 씨가 다현 씨도 안다 그러니까 또 한 말씀 해주셔야죠. 그렇죠. 다현 씨 엊그제 늑대 챌린지 잡았을 때만큼만 하세요. 오, 다 했어. 아니 그것도 하던 대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딱 욕을 받는데 하던 대로 하세요야. 아, 무조건 그거. 그때 조금 어찌 보면 네. 벌벌이 좀 풀리면서 좋은 경기 보여주셨어요. 아. 하던 대로만. 아, 하던 오케이 대로. 오케이. 예,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무친대에서 또 나왔습니다. 경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우리 경장님 안녕하세요. 예. 무친대에서 OT에 대회 나간다니까 뭐래요? 아, 못 올라가면은 네. 큰일 날 것 같아서. 아, 봉총장님이 혹시 화 많이 낼 것 같아서요? 아, 아니요, 아니요. 그건 아니지만. 아, 그건 아니지만. 네. 이번에 무조건 올라가야죠. 상대한테 홍기랑 님입니다. 네, 맞아요. 평소에 어때요? 하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안 해 봤는데. 네. 쇼보만 아니면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경고하는 거야. 쇼보하지 마라 너. 나한테 쇼보. 네? 아니 오히려 심리전이야 이게. 그렇지. 왜냐면 홍이랑 씨가 후반에 제발 쇼보 좀 걸어달라 이러시는 것 같은데. 후반 운이 좀 약간 네. 약하다 보니까 초반에 네. 당하지만 않으면 이기겠다라는 마인드. 경장님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꼭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앞으로 믿으자. 고생하시기 바랄게요. 아, 그 네. 게임 피드백 좀. 자, 보시죠. 좋습니다. 자, 음성 해 주시고 네. 바로 JSA 채널로 와 주세요. 네. 네. 우리 이수룡 씨 만약에 경장한테 경찰 씨한테도 한 마디 해 달라고 그러다 하던데. 경장 씨가 최근에 보니까 네. 총장 공준형님이랑 얘기도 하고 네. 코치도 받고 진심으로 게임을 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나. 무친대에서 무친대 팬분들은 예. 기대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거 일단은 그 JSA 채널 오시고 친추를 받고 바로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친추할게요. 친추. 네. 친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시조 경기 앞두고 있고요. 이게 친추한 게 어려운 게 이게 다른 사람들 친추가 다 마이너스 카페 영빈아 승인 좀 해줘라. 상추 승인 하는데 까다롭겠네요. 아, 너무 많아. 그리고 또 경장 씨 일단 돼 있고 대이고 다현 씨 다현이님 일단 받아주세요. 이거 둘 중에 한 명이 그 100명 다 참여 안 받아줘요. 아, 진짜 안 받아지면 따라 들어오게 해야 돼. 그냥 하시고 저들이 친추만 돼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와, 그래도 친추 삭제하는데 박수범 씨는 삭제 안 하네요. 딱 보더니 와, 아, 우리 또 예전에 있었으니까. 아니, 이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다 삭제해야죠. 네, 네. 모르는 사람 삭제하세요. 자, 일단 받아주시고요. 받았네요. 다 네. 받았어요. 다 됐죠. 다 됐나요? 네, 됐어요. 네. 네. 방 잡을게요. 방 잡을게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자 지금 바꿨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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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투혼 잡고 이제 첫 번째 경기 하시는 분들 이제 들어오시면 돼요. 자, C조 예선이고요. 네. 지금 이제 자, C조와 D조는 우리 진짜 이소룡 해설과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와, 이제 기가 막혀요. 네. 진짜로. 경장 VS 하는 게 별로 없는데 찍어 주시니까 감사하죠. 아, 하는 게 없다니요. 여기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또 이슈가 되니까. 저도 스타 보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당연히 또 프로 게이머 형님한테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아, 어제 또 이승환 해설위원님. 아, 네, 아, 영광이기는 영광이긴 하죠. 어, 신기해요. 내가 왜 이런 분들 네. 막말로 스타 하면 개상용 먹는데 네. 이런 분들이 한다는 게 웃겨요 저도. 네. 자. 한번 진짜 가시죠. 네. 네. 아, 준비 다 했어요? 네, 저 캠 따야지. 아, 캠 딸 거예요. 어, 네. 어, 잠시만. 캠 딸 거 지금. 캠 따고 가시죠. 자, C조 이제 첫 번째 경기. 네네. 예, 홍일왕 대 이제 경창이죠. 네. 자, 토스 대 테란이고요. 이제 선수들 준비됐고, 자, C조 첫 번째 경기 투혼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장시 준비되셨고 다 됐어요. 10만 네. 준비되시면 오케이 됐네요. 자, 준비됐고 자, 캠 따주시고 따겠습니다. 천천히 따주세요. 천천히 따주세요. 자, 위치는 일단 11시 경장 나왔고요. 자, 이에 맞서는 이제 홍이랑 7시 나왔습니다. 위치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예. 솔직히 경장시가 원하는 사이즈인 게 오. 왜냐면 경장시 타이밍 유저죠. 이거는 테란이 좋죠. 같은 경우도 솔직히 공격적으로 왜냐면 이제 경장 같은 경우는 오펙 타이밍 이런 거 이제 올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투혼에서 기분 좋게 할 수 있죠. 이득을 봐야 되잖아요. 왜? 기본적으로 이제 투혼에서 무조건 쫄기류 그렇죠. 가로세로 나오면 굉장히 네. 이제 테란이 알겠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물론 고티어 게임에서는 딱히 의미가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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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경쟁이 좀 기분 좋게 아까 그 선빵 진짜 농때르마님이 바로바로 네, 치잖아. 예. 와 이게 중요하긴 합니다 사실. 그렇죠. 테란이 참 어려운 종목인 예. 게 선빵을 예. 막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예. 어, 나 다른 사람이랑 디코 안 할게. 왜냐면 나 8시에 나 광고 방송하러 가야 돼. 오, 아 진짜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 받네. 시기가 좀 줄이던가 해야지. 홍이랑이 얼마나 이득을 아, 나 던파도 육성해야 되는데 아, 존나 스트레스 많아. 이게 WSL, ECS 준비 다 하니까 이게 분석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존나 예. 짜증난다. 괜히 짜증나. 그런 거는 아니야. 상당히 이제 깊이 있는 분석이에요. 안 나간다 할 걸 WSL 족같은. 홍이랑이는 홍이랑 같은 선수가 뭐냐면 네. 중간이 없어요. 나는 땡더블 하고 싶으면 땡더블 해버리고 그냥 쇼블 치고 싶으면 그냥 전진게이트 와 야, 그럼 이건 딱 땡더블이네요? 어 지금 사이즈는 지금 땡더블? 네 땡더블 배북이라고? 야 배가몬도 안 좋다고 왜 씨발 또 어차피 상대가 안 오는 거 알기 때문에 아니 배가몬도 좋다며 다른 거 대로 또 안 좋대? 덩겔에서? 경장시 같은 경우 더블랙 딜이 존나 약하다고? 오. 아 진짜 씨발 홍더블 대 땡더블 네. 자 홍이랑 이제 넥서스 이러면 홍이랑 진짜 유리하거든요. 좋아요 네. 그렇죠. 요거는 땡더블하고 만약 SCB가 원소치 안 나오면 진짜 유리하죠. 그렇습니다. 막상 만렙 찍고 템 맞추니까 소마가 짱이라고? 와 씨발 나 소도마스 탈까 말까 고민 존나 했었는데 잘 안 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너무 좋죠. SCB가 어디로 가는지 어 밑으로 내려가요. 아~ 근데 이러면은 사이즈가 일단 한번 찔러 봐야 돼. 나오죠. 찔러 봐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이겨 이렇게 되면은 토스도 이게 SCB 빨려면 불안하죠. 그렇죠. 이게 만약 SCB가 나 근데 나 돈 얼마 안 써서 그냥 소마로 다시 키워도 돼. 가도 되거든요. 근데 이 SCB 보고 땡더블 판단하면 마린을 계속 찍으면 치드러스 간단 마인드예요. 근데 네네. 맞습니다. 자 일단 네. 확인했어요. 확인 다 했고 자 들어갑니다. 일단 쇼브를 갈지. 자 표정의 변화는 크게 없어요. 일단 가스 뺐고요. 아니 근데 이럴 수... 근데 이게 기분 존나 나쁘거든요. 게이트 두 개 주는 것도 아니고 게이트 원 게이트 쬐는 거기 때문에. 쬐는 거기 때문에. 근데 프로버 근데 원선 쬐는 거 두 게이트. 아 이러면서 두 게이트? 게이트 짓고 가스 짓고 게이트는 좀 더 쬐는 거예요. 좀 더 쬐는 거죠. 그렇죠. 예. 일단은 자 원마리 경찰은 일단은 성공하면서 네. 들어왔어요. 이러면은 약간 투질 투질 안 나와요. 아 근데 여기 안 나오기 때문에 뭐 또 잠시만 경찰 서플 막혔나 락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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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혔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잖아. 아 이거 차라리 그냥 마리 하나 더 찍은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예 쓰시면 실수하고 이러면 아 막혔어요. 네. 막혔습니다 이거. 실수로 범합니다. 아니 이러면은 게임이 원래 한 6대 4이나 7대 3이라 지금 한 8대2까지 왔어. 아 8대2까지. 서플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네. 진짜 이게 진짜 솔직히 말하면 그냥 서플이 막혔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솔직히 테란이 좀 잘하는 친구다. 그렇죠. 마인트리클 여기서 잘하는. 근데 마트. 요즘에 많이 하더라고요. 강덕구 씨가 강덕구 씨 많이 강덕구 씨가 마인트리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선벌처 먼저 갑니다. 향이 방송 중인데 내가 짜파게티 끓여달래네. 향이 방송 중인지 몰랐네. 잡아줘야 속아내야 돼요. 맞아요. 네. 자 이거 반응! 오 좋았어. 오 반응 좋아요. 네, 좋습니다. 반응 좋습니다. 반응 좋습니다. 다시 한번 반응. 한 번 더. 반응 해줘야 돼 계속. 해줘야 아, 되고. 움직여줘야 돼요. 근데 그쪽에 가면 당이 죽죠. 다 죽었고. 자 벌처가 근데 뛰는데 드라우라면 한 25%밖에 안 사 안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거는 벌처가 뛰어서 프로브를 한 두 개 쏟아주면서 쏟아줘야 돼. 따라가야 돼. 아 나 소도마스 다시 키울까 오늘? 아 진짜 좋아요. 나 오늘 새벽에 던파할 거거든? 세 개만 잡아주면 돼. 나 하기 싫은데. 똥캐. 어 컨트롤 왜? 아니 왜? 와 졌다. 뭐해? 경장? 왜 그래? 다시 경찰 왜 그래? 아니 왜? 근데 홍이랑 과대처 있죠? 근데 홍이랑도 과대처하긴 했어요. 있어요. 근데 사실 한 마리밖에 못 잡았기 때문에. 근데 홍이랑님이 진짜 잘한 게 뭐였냐면 바로 프롭을 뺐어요. 그렇죠. 바로 프롭 빼면서 질럿이랑 싸우게 만들어줘. 그 판단 진짜 이르잖아.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소룡 회수를 봤을 때는 몇 대 몇으로 지금 투수가 유리한 거예요? 지금 솔직히 투수가 이게 서플이 아팠다라고 네. 가져가면 그래도 차라리 따라갈 수 있어요. 지금 모토로 7대 3? 7대 3까지. 7대 3까지. 자 아무리 올라갑니다. 많이 힘들었어요. 지금 5분대인데 7대 3이에요. 아니 홍일랑 선수 같은 경우도 초중반 끝내는 사이즈를 봐서 여기서 자기가 사이즈 나온다면 승부를 볼 수도 있어요. 네? 어떤 식으로 보죠? 그냥 막 사기이트 올려갖고 막 셔틀 갈 수도 있고. 오 로보틱스? 솔직히 리버는 안 쓰는데 네. 무조건 공격적인 성향이에요. 땡기진 않아요. 오, 예. 아까 얘기한 게 그거네요. 네, 초반에 뭔가 오는 거 아니면은 네. 경찰들이 다 막을 수 있다 얘기했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초반에 오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예. 그렇죠? 이게 예. 경장 씨 같은 경우는 솔직히 6회, 7회 타임 나가도 5회. 그렇죠? 막힐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로맨트 더블로 출발했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자, 일단은 예. 벌처 마임. 오, 마임 일단. 일단 센터로 경유해서 옵니다. 센터하고 만약에 들어가면? 아니,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마임 받아야 돼. 마임. 예. 예, 마임 그냥 받고 마임 받고 멀티 못 근데 형님 이게 지금 홍일왕이 존나 못하고 네,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다시 한번 집에 그러니까 이게 생토 출발인데 인구수 차이가 안 나잖아. 이러면 홍일왕이 존나 못 잰 거야. 내가 항상 강조하잖아. 어제 루루가 10-11 우승했죠. 내가 분명히 얘기하잖아. 4티어 3티어까지는 기본 빠따만 치면 무조건 이긴다니까. 내가 이따 끝나고 안 구레사라 그 뭐냐 아 방 욕날 뻔했네. 그냥 아 그 기집애 내가 부검할 건데 이 기본 빠따만 하면 되는데 기본 빠따를 안 해서 그래 이게 진짜로. 나는 자신감이 있어요 지금 홍이라. 솔직히 말해서 네. 만약에 피해를 주면 진짜 이득인데 피해를 못 줘도 코스가 좋을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투팩이에요. 이제 투팩이에요. 진짜 느려요. 두 대 나왔고 세 대. 네. 두 대 나왔고 지금 언더탱크도 아니에요. 이거 잘못 타다가는 바로 끝나요 경기. 그렇죠. 네. 어 봤어요. 얘들아 근데 무소속 그 루루가 우승한 거는 충격이 아니에요. 왜냐면 당연히 우승할 수밖에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승할지도 몰라. 누가 우승해도 안 이상한 경기야. 왜? 그냥 진짜 밑에 애들은 생각 없이 게임한다니까. 야 하용도 6티어 대가리라는 애가 10-12에 대가리가 깨지는 게 맞아? 그러니까 이게 안 하고 넘어가면 빈틈이 존나 생긴다니까. 그리고 대회에서는 무조건 기본 유닛이 존나 세. 어제 그 루루가 그거 증명했잖아. 근데 반대로 완벽하게 수비하면은 오히려 옆에 영로씨 영로씨 하면 끝나요 사실. 나 홍이랑 약간 그랬거든요. 아, 나 경장님한테 질 것 같다. 네네. 아, 근데 이거 자체가 좀 약간 쫄고 들어간다는 건데. 그렇죠. 일단 이거 만약 막히면 진짜 사이즈 안 나오거든요. 안 나와요. 사이즈 나오나요? 나 지금은 사이즈 네. 안 나오니. 여기서 근데 홍이랑이는 한번 옥쪽으로 보고 한번 압박을 가. 근데 일단 8시에 타유 두단이랑 저쪽 뜨뜻 팀이랑 그 JNR하거든요. 그거 광고 방송 좀 할게요. 아니 근데 이거 멀티뷰만 좀 켜주세요. 저 지금 WSL 연습하나 스트레스 존나 받았어요. 시비 걸지 마세요. 굉장히 예민합니다. 다 봤잖아요. 봤는데 어? 뒤로 빼면서 막아야 돼. 시즌 모드 100% 안 돼 있어요 지금. 안 돼 있죠. 안 돼 있죠. 안 돼 있죠. 어 셔틀이 셔틀까지 준비. 그거하고 방종하냐고? 집에 가야 돼. 집에 가야 돼. 그러니까 방종을 할지. 반응 좋았어요. 반응 좋았어요. 조금 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방종을 할지 하고 연습을 할지 아니 방종 안 하고 구례 척척이 부검한 다음에 던파 세력 소통을 하고 그냥 연습하다 자야지. 둘 중에 하나인데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존나 그냥 짜증나. 아무 생각도 안 들어. 그냥 씨발 그냥 너무 짜증이 나요. 그냥 존나 그냥 화가 나요 지금 진짜.
형이랑 이거 아니야. 너무 분노하고 있어 지금 사람이. 이거 지금 들어만데. 와 지금 과대쳐 줘. 아니 깨지는데? 와 개바다 경장아. 와 경장아 이거 아닌데? 경장아 이거 아닌데 깨졌다. 와 씨발. 야 지금 쪼여야 돼. 커맨드 짓지 말고 조용히 가야 돼 지금. 아 근데 잠깐만. 와 봉준이 새끼. 오늘 씨발 어제 뭐 리빌딩 한다고 회의하더니 오늘 마탱이 강했는데 혈압 올라서. 야 무친데 이번에 전부 다 떨어졌네. 어떡해요 설마? 11시에? 11시? 아까 11시에 예, 스타 아니 경장까지 지금 어? 묻힌 데는 지금 최약자 팀 아니에요? 판단이 너무 아쉬워. 봉준이 개 스트레스 받겠는데? 짓고 운영을 하자 늘어지자. 아 홍이랑이 앞마당 이후에 근데 여기서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제 봉준이가 회의했잖아. 내가 만약 묻힌 데를 들어갔다 지금 밖에 그러면 진짜 봉준이랑 나랑 시너지는 좆되긴 했을 것 같아. 왜냐면 결국 봉준이가 어제 말하는 거 보니까 봉준이도 개 씹진타더라. 그 새끼가 약간 묻힌 데 흥미있고 삐진 것도 애들 실력이 안 나와서 그런 거라며. 기대치가 낮아가지고. 지금 사실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철안에 나와가지고 철기 중단 나와가지고 내가 묻힌 데 갔었으면 씨발 진짜 개씹 연전판이긴 했겠다. 나갔으면 솔직히 이대로 본 상황인데 아 드라곤 숫자 때문에 안 나간 거 같아. 근데 나 어제 봉준이 말에 개공감했던 게 형님 이게 솔직히 말할게 기플릭스 시즌 2 있잖아. 그게 뭐 물소떼들 때문에 내가 안 했다 뭐 이런 그 이제 평이 많잖아. 그것도 비율이 있거든. 근데 가장 큰 게 어제 봉준이가 말한 거랑 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즌 1 때는 이제 학고든 뭐든 떠나서 스타 실력 향상에 대한 그 내가 니즈랑 기대감이 존나 컸단 말이야. 내가 24시간 봐주고 24시간 뭔가 알려주면 애들이 바뀌겠지 더 잘해지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이 존나 컸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딱 낮춰지면 어쩔 수 없어 잘 안 돼. 이게 아마 어제 봉준이가 말한 게 진짜 시간 갈면서 애들 알려주는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멘트일 거야. 나 어제 그거 딱 얘기 듣고 나서 뭔가 좀 공감이 존나 많이 됐어. 와, 나도 딱 저랬었는데 이러면서 봉준이가 딱 그랬잖아. 기대감이 없다고. 왜냐면 지가 녹이면 녹이는 만큼 어느 정도 올라오거나 아예 안 올라 그러니까 아예 막 확 안 올라가더라도 조금씩 변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해서 제자리고 안 변하는 게 느껴지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대감이 낮아져서 디코 출몰이나 이런 걸 안 하게 돼요. 진짜 그렇다니까. 왜냐면 내가 2기 때도 덕구 내가 알려주겠다고 해놓고 어느 순간 내가 말 안 했잖아. 그냥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에 존나 일부였어. 왜냐면 이게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알려주고 뭔가를 해도 그게 이제 뭔가 아 똑같겠지 막 이런 뭐냐 허무함이 있으면 잘 안 돼요. 존나 그게 존나 크더라 진짜. 그렇죠 그렇죠. 자 그리고 12시를 빨리 가져가는 게 그치. 그래서 봉준이가 선생 김봉두를 하는 거야. 왜 선생 김봉두 하면 일단 물소 팬덤도 없을 뿐더러 자기가 어떻게 하든 뭐라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크게 안 줘도 되거든. 왜냐면 자기네 대학에 누구를 알려줬다가 그 대학 대전 지거나 그 사람이 못하면 조리돌리 무슨 뭐 욕이란 욕을 다 처먹잖아. 근데 그냥 개인 제자 키우면 그런 게 없거든 사실. 제가 별처럼 조금 솔직히 말해가지고 좀 의미 없이 쓰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 저 별처럼 나 좀 공감 많이 했어. 뭐 전화 받으라고요? 왜 왜 왜? 급한 전화라는데? 예. 아 제가 전화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들라고 질러. 이제 아비턴만 준비 좀 되는 상황 이제 6시 돌아가요. 경장은 아 갔다 오세요. 네. 편하게 갔다 오세요. 이러면 근데 봉준이가 방치로 욕 먹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시즌 1 때 존나 빡세겠잖아. 근데 원래 사람들은 현 상황에 대해서 그런 거라서. 야 욕 처먹어라 봉준아 이 병신 새끼야. 제 기트가 일단 늘렸어요. 네. 어쩔 수 없어. 늘렸고. 아 재고비 어서 와라. 재고비 이사 잘했냐? 근데 늘어지면은 근데 괜찮거든요. 그렇죠. 제가 말했던 부분에 후반만 가면 경장은 괜찮아요. 원래 뭐 왕자리에 있으려면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지. 나는 아니라서 모르겠다. 그냥 욕 존나 처먹어라. 봉준아 18년아 6시? 병신 같은 새끼야. 아, 근데 프로그램 시즌 1 때부터 열심히 안 했으니까 욕 처먹어야 되는 거 아니죠? 아 후반 기본기가 아예 없어서. 근데 경장 여기서 진짜로 버티기 하면서 인구수가 160까지만 테라니 참 무게를 그냥 막을 수 있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근데 12시를 이러면 먹어야죠 사실. 12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먹다가 지금은 먹으면 안 돼요. 왜냐면 네. 지금은 벌초도 없고 탱크도 많이 없어서. 근데 이러면 어, 근데 성진이가 뭐, 듣기 좋은 말만 뭐, 하는 게 아니라 뭐, 성진이가 뭐, 눈치를 뭐, 보는 뭐, 거죠. 왜냐면 나도 봉박이 형님들이랑 뭐, 서로 이해하는데 5년이 걸렸어요. 이게, 왜냐면 저 5년 동안 봉박이 형님들이랑 싸웠습니다. 지금 이제 깔고 있잖아요. 저는 진짜로 이제 미운정 때문에 가까워진 케이스야. 봉박이 형들이랑 초반에 존나 싸웠어. 초반에 봉준이가 내가 이제 봉준이 형수 나갈 때 봉준이가 한 2,000달이 정도 됐었거든. 2,3천 왔다 갔다. 컨텐츠에서 대박 찍으면 4,000. 그때 4,000 찍고 우리끼리 막 회식으로 대패 삼겹살 먹고 그랬으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내가 미운종, 공운종은 다 들어가지고 이제 봉박이 형님들이랑 많이 친해졌죠. 원래랑 존나 싸웠었어요. 미니카 시절은 아니야. 내가 들어가고 나서 이후에 흥민이랑 미니카로 대박 나면서 사실 나랑 미니카랑 한 건 아니라서. 여기 홍이랑이 가려고 한 사이 중에 병력 많아요. 네, 지금 1, 2, 3 분해 좀 다 했고 이거는 경장이 마인 더 깔면서 딴딴. 그러니까 얼마 전에 동준이 모습이 옛날에 내 모습이 많이 보여가지고 내가 조언을 해줬었는데 그때 막 봉준이가 내가 생각할 때 너무 말도 안 되게 좀 뭐 갑질하는 것 같다 혹은 너무 센 벌칙을 거는 것 같다 이러면 내가 그때 되게 표정 관리가 안 됐어요. 그때는 그걸 이해도 못했고 왜냐면 그때 내가 일반인 감정이 더 강했거든. 그래서 욕 존나 처먹고 막 씨바 나는 싸우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봉박이 형들은 이제 그래 니는 그래도 열심히 한다 이걸로 인정해주고 나는 이제 그래도 봉박이 형들이 욕하면서도 내가 막 뭐 하려고 하고 와가지고 봐주고 막 그러면서 서로 이제 쌓인 거지. 근데 그것까지 갈라면 다 빡세게 해. 와 이거 태란 이겼다. 드랍 빼야 되는데. 와 드랍 안 빼냐? 아니 드라곤만 약간 드라곤만 남았을 때 좀 빼주고 그다음에 질러 다시 왔을 때 같이 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찐 내려와도 마인 자리만 잡으면 이거 홍이랑 지금 분리예요. 아 홍이랑 잘못 싸웠어요. 지금 타임 돌아가야죠. 그렇죠. 돌아가는 마. 방 근데 경장이가 디펜시브로 진짜 잘 걸었어. 배술 두기죠. 시즌보다 하면 천천히 가야 돼. 왜냐면 탱크가 지금 피가 많이 없기 때문에. 와 테란 이럽이네. 경장실이 타임 원투인데 원투를 잘하네. 따로 놀고 홍이랑도 상관없죠. 마인의 공짜입니다. 와 EMP 너무 나이스. 와 공정 체급자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랑이랑 와 1랑이는 진짜 한때 얘도 재능 충분히 많이 들었었는데 나랑 옛날에 윤주희가 얘 개나면 보고 얘 진짜 잘한다고 우리 방송 보고도 녹음이 돌렸었거든. 근데 얘는 내부에 흥미를 못 가진 게 존나 커. 얘가 어떻게 보면 근데 진짜 뿌리보다 우리가 막 처음에 개나면 보고 더 극찬했던 거. 근데 그때도 기준점이 뭐였냐면 너무 이제 올인유 원툴이었어. 올인유 원툴. 자 이병규 뭐 하죠? 정신은 역시 후반에 정신을 좀 많이 그니까. 자, 근데 남친이 없어야 돼. 근데 양양은 남친이 없는데 실력이 안 늘는 거 보면 재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싸먹는 사이즈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이게 뭔가에 몰입이 돼야 돼. 묻힌데 올라가는 그래야 실력이 된다. 이거 집중해야 돼요. 형들 내가 혁진이 연습할 때 처음에 8대 0 났거든요. 그거 스코어를 내가 반반까지 끌어올리는데 정확히 10일이 걸렸어요. 못 보고 있고 10일 동안 하루에 30게임씩 했어요. 진짜 그건 토스전만 한 건 아니지. 토스전이랑 정거전 테란전 이렇게 섞어가지고 정확히 10일 걸린다. 딱 10일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내가 이길 때는 확 이기고 혁진이가 이길 때는 이기고 막 이렇게 반반다고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존나 빡세다니까. 이게 몰입을 존나 해야 돼 진짜로. 오늘 낮에 됐지. 근데 오늘 내가 게임이 너무 안 돼요. 근데 어제는 또 내가 이겼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얘랑 붙어도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까지 10일 걸렸어. 하루에 30게임씩 판단하나요? 근데 그 30일 동안 게임만 한 게 아니라 이영호 유튜브 그 다음에 영호한테 톡 해가지고 빌드 개념 그 다음에 뭐 이제 이재우 개인하면 유영진 개인하면 뭐 다 봤어. 진짜 싹 다 봤어. 테란 유저권 그러면서 조금씩 이해하면서 하니까 혁진이가 그나마 따라갈 만해지더라. 이렇게 말하면 그냥 후반 운영 아예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병현도 여기 아비터랑 같이 움직이면 좀 좋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짜포 혁진이 정배. 나는 솔직히 말할게. 나는 혁진이한테 걸어. 이제 먹었고, 왜냐하면 짜포가 태태전만 해가지고 요새 나랑 태태전 잘하는데 토스전 혁진이 못 이길 것 같아요.
때문에 왜 혁진이가 아, 이게 존나 아, 버겁다니까. 지금 땡크 그냥 올라와 버리면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요새 승훈이 형도 존나 잘해졌어. 6시까지. 그러니까 나랑 연습하는 사람이 혁진이랑 승훈이 형인데 나도 실력이 느는 만큼 그 사람들도 늘었다니까. 존나 웃기지. 승훈이 형이 나한테 개 신맞춤만 쓰거든 일부러. 승훈이 형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대회 때는 더 힘든 상황 나올 수 있으니까 내가 맞춤 써주겠다 약간 이런 스타일로 게임하는 새끼야. 근데 하면 족같아. 개 신맞춤만 하니까 병신같은 게. 근데 오히려 나는 그게 도움이 되긴 하죠. 이렇게 가다가 아니 근데 가다가 마주치잖아 원래. 네. 가다가 마주치는데 내가 봤을 때 진짜 7시만 보나봐. 네. 햇살이 지고 분해하면서 울만하죠. 읍지한테 졌는데 막말로 읍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미탈올인인데 그거를 이제 못 막는 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어제 읍지가 잘하기도 했고. 저는 이제는 다른 대학교인데 예, 예, 그 당시에는 6티어여서 예. 잘했었거든요. 왜냐하면 6티어는 말씀드리면 초중반이 끝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5티어만 그렇죠. 가더라도 후반이 어느 정도만 되면 못 이겨요. 아, 자 이거 그러면 경장이 지금 그러니까, 역전승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 근데 경장이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할 게 유아도 그 진무 형이랑 성훈이가 짜준 빌드가 100대 0으로 먹힌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진짜 구레사라가 오전반에 전투만 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역전한 거야. 진짜 이거는 우리 자랑이 아니라 진짜 그거는 교육의 힘이었어. 그 판은 그 판 한 점은 진짜 교육의 힘이었어요. 잘하면 이겨요 지금. 여기 7시 앞마당 토스 앞마당을 지금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수비만 하면 되고 자기도 알 거예요 대가리. 와 그리고 나는 솔직히 어제 첫 경기 나 무조건 진 줄 알았거든. 근데 딱 첫 경기를 역전하는 거 보고 와 햇살이 우승하겠다. 근데 갑자기 애가 이 경기 시작하자마자 무슨 씨발 뭐 귀신 들린 듯이 게임하는 거야. 나 진짜 아니야 귀신 쓰인 줄 알았다니까. 나 다른 사람이 게임하는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이게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갑자기 다른 사람처럼 게임하는 거야. 잠깐만 집중력 싸움이에요. 죽었어요 이거? 솔직히 근데 1경기 전투할 때 경기력 보면 무조건 우승해야 되는 게 맞아. 왜냐면 결승전에 루루다 하윤 경기력 생각하면. 근데 와 거기서 씨바 말도 안 되는 빌드랑 말도 안 되는 판단만 골라서 하더만 또라이처럼. 그럼 되는데 아비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비터로 지금 12시라도 파괴해야 돼. 존나 짜증나더라 근데. 지금 판단을 좀 내려야 돼. 좀 아쉬워요. 12시 내리면 돼요. 내리면 돼요. 그러니까 걔가 화장실에서 담배만 피고 오면 멍청해진다니까? 아 여기 담배를 끊어야 돼. 왜냐면 근데 오전반 할 때도 잘하다가 화장실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오니까 다 까먹고 오잖아. 대회 때는 걔는 담배 피면 안 돼. 화장실만 갔다 오면 진짜 병신처럼 변해준다니까. 나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와 이거 리콜 떨어지면 토스가 이깁니다. 그렇죠. 잣됐다. 오, 왔어요? 왔어요. 일단 왔어요. 왔어요. 이거 피해 주고. 잠깐만요. 공이라. 잠깐만. 지금 경장 지금 정신 없고. 어깨 노점만 하고 싶다고. 이거 자꾸 빠져야 돼. 알죠? 이것만 커맨드만 깨고 빠져야 돼요 지금. 자 이렇게 되면 경장이 앞마당이 자원이 많이 말라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커맨드. 커맨드. 드라곤 조금만 이거 빼면 시간. 커맨드. 아 홍이랑 지금 왜 이렇게 커? 아 제고비한테 어제 973 알려준 거 안 까먹었어야 될 텐데 이거 또 까먹었겠지. 쌈싸먹기. 어제 애들 알려준 거 다 까먹었겠지. 뽀녀랑 솔로 전부 다. 사실 지금 좀 아쉬운 게 뭐였냐면 그냥 딱 봤을 때 뭔가 약간 옵적으로 다 보고 있는데 너무 약간 드라곤만 존나 중요한데 커맨드 센터가 왜 여기 와 있죠? 이거는 손이 안 돼갖고 막 찍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나가라는 의도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 뭐죠? 어느 쪽이죠? 예. 나가라는 의도인가요? 이거는 다시 여자 싸움이면 여자로 쓴 게 아닌가. 예. 예. 자 너 빨리 나가라. 아 요닝이 연기 못 보고 당구방송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냥 당분간 그런 거 안 받아야겠다. 씨 다 짜증난다. 보통 이제 멀티 쪽에서 괜찮아. 현도 나 이번에 아임다 커머스 제안했거든요. 근데 나 커머스를 나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할까 이번에만. 근데 아임다은 할 만한 게 아임다은 나도 사 먹거든.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사 먹는 제품은 자신감 있게 소개할 수 있어서. 이거 5시로 가겠죠? 5시? 내 아임닥 한 3번인가 거절했어 이때까지. 아 드라곤 데볼로 좀 있어요. 구례도 근데 아니 근데 여기에 아임닥하고 판매량 찍을까요? 사놓으면은 판매량 찍으면 300만 원 나온다는데 아쉬워요 어떻게 보면. 300만 원이랑 300만 원으로 컨텐츠는 할까? 꽃이탈린 백동산 100개 소매한다. 형 3주 달 전에 돈 6발이 되겠다는 가슴 아픈 자취 다크로 스캠프리면서
안돼. 자 드랍심도 올라옵니다. 네. 아니 홍이랑 너무 아쉬운 게 넥스트. 아닙니다 먹을 바에 그냥 노무현들 가득한 먹는다고. 솔직히 말해서 그 셔틀을 뽑고 그 다음에 갔을 때. 이 그거 먹다 보세요 매출이. 하는 게 따로 있었어야 돼. 네. 아 이거 준비가 아예 안 돼 있으니까. 사실 조세영이 사 티어다 보니까 넥스트가 바로바로 나오. 바로바로 돼요. 바로바로 나오긴 하네. 아 자 요거 땡크로. 토머스 단거 얼마 전에 나도. 야 홍이랑 떨어지죠. 아 일단은 네 패자전 가나 패자전 가야죠. 네. 가야 돼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경쿠장도 역전승 거두면서 승자 그렇죠. 올라가는 분위기. 선거투명해졌는데 이건 통점이죠. 솔직히 저는 무조건 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거기서 솔직히 나와가지고 마지막 한 방을 봐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맞아 섭외비도 안 들어간다고 하면 섭외비 나 물어봐야겠다. 섭외비 괜찮은 거야 한대 해야겠다. 기가 막힌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홍이랑 왜 안 나가죠? 아임닭 한 명 없고 홍이만 지금 있을 뿐이에요 지금은. 그 다음에 무슨 또 컴퓨터 주변 기기 커머스 있는데 거기서도 나를 엄청 원한대요. 그래서 컴퓨터 주변 기기도 커머스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커머스 하다 보면 연락이 커머스 쪽만 또 많이 와서 그럼 이거 이게 진짜 갑니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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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마지막 내가 자 마지막 경격 마지막 경 최후의 일격 와 존나 처절하다 67원 80원 90원 봐봐 와 진짜 웃긴 게 아직 개씹 도란스급이네 근데 이게 경장도 사실 경장도 그 앞마당까지 말라가 질질 주지 나오면서 놓친 대 경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승자전으로. 근데 1항이는 그렇죠. 예. 어. 발전 못하게 근데 지금 표정 보면은 어 이걸 내가 이겨? 이 표정이죠. 맞아. 예. 너무 못한다. 이걸 왜 내가 이겼지? 홍이랑은 네. 이걸 내가 줘? 아 이걸 내가 줘? 홍이랑은 지금 진짜 장난 안 치고 웃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면 안 돼. 이게 이제 그렇죠. 공준이 그래도 다행이네. 야 근데 어제 나 듀단이 떨어지는 거 존나 충격이긴 했다. 와 듀단이는 나 진짜 나도 최소 중승 맞거든요. 와 이제 드디어 나오네요. 요닝 듀단이 와 근데 그 솔직히 캄성에서 빌드 잘 짰어. 오드론 자리도 좋았고. 나오네요. 그게 투원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잖아. NS요. 알죠. 편파는 안 하고. 아 편파는 안 되죠. 저도 근데 솔직히 바스포드 들어간 게 아직 얼마 안 돼서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친하고 그런 당이 조금 이제 조금씩 친해지는 당. 근데 제가 또 이제 다현이. 근데 이게 오드론 대처가 안 됐어. 못하지 않아요 저분도. 다현 씨 같은 경우. 오드론 연결도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포지 짓고 캐논 지은 다음에 그 투게이트 출발하면 게임 이겨있거든. 근데 그 개념이 없더라. 봉준이 집 때문에 멘탈 나갔다고 왜? 봉준이 집도 무슨 문제 생겼어요? 얘기했던 거랑 조금 다른데요? 네 여기서 이긴 선수가 올라가서 이제 경장을 만나게 되고요. 그렇죠. 패배한 선 패배한 선수는 홍이랑을 만나게 돼요. 자 물순 물 샌다고? 또 아까 또 그 누구냐 학수 형이 또 한마디 하고 왔잖아요. 그렇죠. 네, 다현이님 올라. 네. 못 올라가면 죽는다. 이 새끼는 하늘한테 낙수를 먹네. 요닝대 다요. 와 무친대 학생들이랑 교수들한테는 지가 낙수를 뿌려주고 하늘한테 낙수를 먹네. 이 새끼 거의 그냥 신이네 신. 신대림 아니에요? 그 정도면? 무친대가 아니라 무당대네 무당대. 이 새끼 하늘한테 낙수를 받았네. 어, 그렇죠. 예. 이게 몰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일단 한 몰입되죠. 투혼 1시 요닝. 자 이에 맞서는 다현은 11시예요. 11시예요? 와 레알 가시네. 그 정도면 지존 선언해도 되는 거 아니야? 좀 괜찮거든요. 프로듀스 입장에서. 예. 예. 저도 솔직히 폴리포이드만 아니면 그렇죠 그렇죠. 정도면은 ETA는 좋다고 봐요. 왜냐 삼룡이를 네. 가져갈 수 있는 사이즈가 좋으니까. 그렇죠. 네, 네. 방제 버렸는데 방제. 아 방제 좀 바꿀게요. 네. 아 어제 구레사라가 너무 아쉽다. 아 구레사라 또 주말 동안 휴방 한다는데 시공은 또 다 까먹겠지? 아 진짜 그 미어캣 같은 애 왜 그러는 거야? 와 어제 1경기 보고 나 최소 우승이라 생각했는데 씨 다 진짜 여기서 솔직히 요즘 티어 같은 경우 성게이트랑 하고 많이 하죠 거기서 질럿을 찌르는 게 아니고 수비적인 성게이트라는 플레이가 많은데 아 광고야? 광고는 어쩔 수 없지 포지 더블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근데 진짜 어제 너무 잘했는데 1경기를 솔직히 그거 형님들 그 교수끼리의 빌드상 100대0으로 진 거거든요 근데 진짜 구레사라가 전투 하나만 가지고 이긴 거야 그냥 다 필요 없이 딱 전투 하나만 다현 씨가 무탈 스쿼즈를 좀 잘 막아낼 수 있을까? 근데 다현 씨가 그거 성훈이가 중간에 와 게임 이거 7대 3이 내렸거든. 냉장을 말할게. 9대 1이었어. 9대 1. 그러니까 그 6티어 경기 한점 9대 1이었어. 그 못 이기는 사이즈였거든요, 진짜로. 잘해요. 근데 그 캣살이 말도 안 되는 그 라인과 기적 같은 드라 점사로 이긴 거야. 잘합니다. 오버풀 했는데 첫 서치 프로브로 보면서 좀 맞춤 대응 하려고 하고 있어요. 보면서 이러면서 포즈 더블. 포즈 하나 주고
포스트 업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거 빌드 햇살이 빌드야? 자 내려가고 있고. 그래 내, 나 솔직히 처음에 이 생각했거든. 와 근데 성훈이 형이랑 아 성훈이랑 정규 형이 투팩을 왜 시켰지? 정석대 정석 이런 생각했는데 결국 게임 이어서 내가 뭘 안 했는데 그게 햇살이 빌드였구나. 일단 한 번 더 견제해주다 자아를 지워야겠다. 아 근데 이게 진짜 날이 서 있다는 거야. 자아를 지워야겠다. 폴리포이드도 질 수가 없는 건데 와 씨바 게임이 떨지 않는다. 그런데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야. 자아를 지워야겠다. 요닝 입장도 지금 셋이 지워야 돼 이러면. 요닝아 이거 이럴 때 BH 빨리 누르면 그렇지 지워줘. 그래 왜 그런 거야. 차라리 이럴 거면은 두 마리로 좀 많이 때려주고 그냥 안 맞아. 와 다현이 개념 개 좋네. 괴롭히면서 선넥 받고 링 뜨자말자 캐논 찍고. 자 그리고 2링 2링 나왔죠. 2링 나오고 드론 찍겠죠. 2링 찍고 올드론 찍고 이러면서 해시까지 필려는 상황. 그렇죠. 캐논 하나 소환주. 예, 아니야 해초를 잘 지어줬어 잘 지어줬어. 다현 씨 같은 경우 좀 프로브로 보면서 3시 쪽 올라가는 체크만 하고 무난하게 가고. 닌가드 BH. 원적을 원 그 하나 붙여놓고 지금 저글링 하나 11시로 가져도 판단. 예, 해초리 일단 올라갑니다. 자 확인했어요. 예. 자 그리고 가스까지 가스까지 올렸어요. 가스까지 올리고 좋아요. 지금까지 좋아요. 투링으로 잘 쪘어. 서치 좀 하고 있어요. 야 근데 요니가 서치했죠? 맞아요. 아하. 야 요니가 근데 너 상대 빌드 알아? 예 사실. 나는 솔직히 집중을 좀 안 했다. 맞죠. 집중이. 아니 성계심은 어떡하려고 투링 찍고 쬐는 거야 그냥? 가스 파일러. 드론 서치했나요? 나 못 봤어. 얘기하느라. 그래도 드론 계속 찍어주고 있어요. 예 찍어주면서 오버로드로 일단 상대방 들어갈 것 같아요. 기뉴다가 요닝에게 973 숙제망 내줬다고? 그거 양양이에요 양양. 지금 보시면 저그린 딱 한 박자만 찍고 올드로. 배제 맞죠? 아니 씨발 이거 10-10이었으면 대가리 깨졌는데? 그 어제 루루 못 봤나 루루? 아 많이 하고 10-10이로 500만원 먹은 사람 못 봤나? 있잖아요. 추세가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드론 이게 포지터블 하는 이유 안 하면 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너무 잘 째. 그러니까 드론을 너무 잘 째. 그러니까 네.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게 요즘에 포지 더블보다 성게이트. 근데 어제 형님들 그렇죠. 내가 진짜 증명했잖아. 내가 말했죠. 10-10이만 하면 진짜 그렇죠, 4티어 그렇죠, 3티어 그렇죠. 간다고. 네. 어제 10-10이 나왔죠. 전설의 10-10이 존나 세죠. 이클립스에서 씨발 루루 질러 봐봐. 그냥 거의 그냥 형인데 말이 안 돼요. 진짜 영웅질러시 영웅질러. 그냥 아르르 아르르 하니까 진짜 저글링 대가리 악악악악. 스타킹도 올릴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레오 올라가고 있고. 내가 그 철기용도 있을 때도 토마토가 포지 더블하고 이런 거 할 때 내가 토마토한테 지랄하면 10-10 말했거든. 진짜 10-10이 존나 세긴 하더라. 와 보는 나도 숨 막히더라. 그렇게 좀 하지 않을까 싶고 이러면서 다현 씨 같은 경우 아도로 올라갑니다. 아도 올라가면서 그냥 3게이트 질러 네가 공일업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뭔가 제역 센세도 그 저 티어 게임 관련돼서 이제 이론이 그러니까 서로 주장하는 게 나랑 좀 비슷한 거 같아. 윤종이도 그렇고 한때 사람들이 막 테란한테 업테란 알려주려 할 때도 나도 본진론 존나 강요했잖아. 그때 윤종이도 본진론 했거든. JD도 그렇고 이 뭔가 약간 본진론이 있어야 돼. 저 티어들은 진짜 내 볼 때 얘들은 째줘도 몰라요. 지 스스로 지가 게임을 찌질 줄만 알지. 이거 바로 빠지네요. 예. 네. 이게 잘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상대가 저 드론 못 치게 발업이 뭔가 존나 빠른 것 같은데. 자 저글링 일단 나오고 있고 저글링 안 나와요. 안 나와. 알고 있다라는 듯이 안 나와. 저걸 안 나와. 내가 봤을 때 저기 입력합시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에이. 근데 잠깐만 이거 질롯의 대가리 그냥. 씨발 이거 찍힐 것 같은데 칠질롯에? 잠시만. 너 안 올 거지 하고 심리전 걸어. 그러니까요. 심리전 걸고. 근데 저글링이 두 개는 더 나올 만했거든요. 네. 근데 안 나와요. 재밌네요. 네. 자 입구 다시 막고 있고요. 입구 일단 안전하게 막아야죠. 발업을 눌렀을 네. 것 같고 그리고 템플러 아카이브까지 올라갑니다. 자 지금 발업 한번 타이밍 가야 돼요. 네, 가야 그래요. 되고 발업 될 타이밍에 한번 찌르고 나서 뮤탈이 따라오게 만든 다음에 야야야야야야 웅큼 박아봐. 아니 야야 네. 아니 잠깐만 요닝아 그렇죠. 야 이거 그거 아니야? 발질 뛰고 투아컨노시 아니야? 그렇죠. 이거 존나 빡셀 텐데. 네. 이제 스파이어가 520 정도 됐고요. 예. 그리고 얘 진짜 잘하는 토스면은 두 마리. 오 스파이어 터지는 돈 없죠? 그렇죠. 나눠서 들어가면 진짜 어지럽거든요. 오 잠시만. 아니 스파이어 터지는 돈 없잖아. 뮤탈빌드야? 오뮤 찍어봐. 그럼 오뮤 빨리 찍어봐. 야 너 오뮤 찍어도 1성권 있어야 되는데? 뮤탈 찍었고. 뒤를 못 봐. 그게 아니라 시조세가. 뮤탈 찍은 거 맞아? 아 씨발. 네 못 봤다. 확인하면 안 되더라고. 네, 일단 이소룡 해설이 짚어주려고. 아 지랄하지 마, 야. 자 이거 이제 곧 있으면. 야 삼룡이. 지금 나쁘지. 그렇지. 오 나이스 나이스. 성과 하나씩. 어, 야야 마. 오지랖이니까 내가 마. 오미터 발업 때 팔거든요. 아 씨발, 잠깐만, 안돼. 그렇죠. 오 우리 나이스 나이스. 어 나이스. 아 마. 너
다음이 문제야. 이 다음이 진짜. 이 다음이 진짜다. 이 다음이 진짜야. 투하콘이다. 나 분명히 오전반 교육 때 보면서 하라 그랬어. 요닝아. 보면서 하라 그랬어. 성큼 개수 외우지 말고. 투하콘이면 씨발 투성거리 삼성거리 내가 그냥 박으라 했어. 아콘이면 아콘 아니면 안 박아도 된다. 나 분명히 보면서 하라 그랬어. 맞아 인정. 컨셉 가면 어차피 역캠도 나이스 아콘 아니다. 차라리 아콘 아니다. 어? 야 설마 지금 다카카 또 한 번 나오나? 잠깐만요. 이거 뮤탈 적용으로 다카카 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와요. 다카카 많이 다카카 높잖아. 아 이거는 개땡큐 왜? 이건 올미 안 쓸거든. 절대 올미 안 써. 요닝이는 러커 그 성애자예요. 얘 변태야. 러커를 존나 좋아해. 근데 다카카 상관이 없어. 왜 와? 어차피 러커잖아. 요닝이 러커거든요. 지금 체제가 이름 개땡큐야. 어 이런 개 땡큐예요. 뭐죠? 갑자기 생각. 그 저 메스터 메스터. 그거 하는. 야 이거 컨트롤 하나? 갑니다. 야 위. 아 근데 뮤탈 맞다. 아 그렇지 위로. 위로 위로 한 번 더. 아 찾아. 어 이러면 뭐 이러? 나 봤어. 아 존재 못. 가스 쪽을 한번 봐봐. 가스 쪽에서 막 해봐. 이거를 보게 되면. 그렇지 공짜. 공짜 공짜고 내가만 먹자. 이거만 먹어 개꿀 개꿀. 알아라 알아라. 아 아 아 아. 아 씨발. 나이스 오케이. 가 가 가 가. 에 내가 뭐라 그랬어. 분명히 오전반 때 체력 빠진 뮤탈 가만히 놔두라 했다. 찰 때까지 가만히 놔둬? 다른 거 해! 다른 거 해! 나 분명히 얘기했어. 씨발 다른 거 해라 지금 진짜. 대가리 망망치 깨기 전에 드론 붙여 임마 빨리. 드론 뽑아서 SD 그래. 붙이라고 빨리 3시에 붙이고 러커 변태! 변태 같은 년아 빨리. 너 러커 좋아하잖아. 뮤탈 움직이지 말라고. 아 좀 가만히 놔둬. 그냥 러커 몇대 하라니까. 그래 그 올려놔 그냥 위에. 지훈님 한 것처럼 나오나요? 그렇죠. 올려놓으라 병신같이. 그래 그래 삼룡이 추가 멀티 위에 뮤탈 놔두라 했잖아 넬룸이. 네. 그렇지 네. 나이스 좋아요. 이러면서 럭커 만들어. 럭커 만들어. 너 히드를 바라보면 죽인다 진짜로. 네. 럭커 해 하던 대로 하라고. 좀 의미가 살짝 럭커 찍으라고 임마. 그렇기 때문에 럭커 그렇지 라카 라카 나오나? 라카 에그 그렇지. 끝 다음 게 가자. 다음 게 가자. 끝났어 이거 지면 씨발 죽을게요. 야 이거 지면 진짜 제이의 나라다 죽을게 진짜. 이겼어. 이거 지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개새끼야. 내가 죽기 전에 너부터 죽일 거야. 되게 잘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오버로드 위치부터 자 이러면서 잠깐만 하이브 야 드론 저거 상관없어. 계속 좀 보여주지 마. 실수할 수 있잖아. 사람 누구나 실수해요. 그만 좀 억까하세요. 왜 자꾸 드론을 보여주는 거야. 저 괜찮아요. 의미 없어요. 예? 야 뚫기 원툴이야. 지금부터 럭커만 존나 락가만 존나 만들어. 락가 성끌 락가 성끌 락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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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끌 락가 성끌 락가 성끌만 존나 만들어 끝나요. 어떻게 해야 돼 이 수능에서. 다현 씨 같은 경우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질러 드라곤을 계속 모아준 거 맞는데 질러 봐서 뭘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기 할 것만 하고 있어요. 시야가 없다라는 거죠. 시야가 아예 없어요 진짜. 뮤탈이 아닌 거 뮤탈이 아닌 거 뮤탈이 아닌 걸 아는데 자기 할 것만 있다. 하지마라고 개새끼 하지 말라고 야. 뮤탈 보지 말라고 야. 그래 보지 마. 시야가 좋아요. 네. 하지마. 네. 하지 말라고 제발 좀 하지 마. 니 거 할 거 하라고 임마. 바쁘잖아. 약속 없어? 하지 말라고 그렇지. 나왔다. 이거 막으면 끝이야. 이것만 봐. 내 분명히 얘기해서 삼룡이의 삼너커랑 삼성크는 기본이라 했어요. 그렇지 성큰 박아. 대가리 깨기 전에. 내가 분명히 얘기해서 언덕이 삼성큰 러커 세 마리잖아요. 질러 다섯 보다도 못 뚫습니다. 저거 14개 형님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글링 한 부대 러커 3기 삼천끈 있으면 질러 다섯 보다도 못 들어요. 박아놔. 박아놈 이겨. 다 받고 지금 12시 가져갈 건 뭔가 드론도 결국 죽었어요. 아마 이거 잡힌 거는 모르고 하이브 터졌고 아드레날 눌러라. AK만 눌러. 가디언 그스 눌러. GG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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누르나? GG 밑으로 움직였잖아. 옵잡아 본진! 옵잡아 본진! 본진 찍으라고 말하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저 입구 앞에다 수비 다 해놨어. 본진! 못 들어. 바로 해라고! 야! 앉아 말 걸리면 내가 그래! 오 씨. 자, 아 미리 좀 해라 병신아. 아! 안 돼! 어! 많이 봤어. 링 두 부대 잡았어요? 이건 스톰으로만 이득을 보고 12시 가져가면서 완전 후반을 봐야 돼. 자 12시 가져갔어요. 예, 아 그거 가져갔고 그스 그렇지. 가디언 갑니다. 가디언 지금 하이브가 솔직히 다른 정보보다 훨씬 빠르거든. 빨라요. 그렇죠. 미리 그렇지 커널 좋아요. 커널 어디 뚫으려고 뚫는 거야? 야 요니가 이거 자연스럽게 올인이다. 저 9시 12시로 가. 9시 12시로 가라 했어.
뭐 앞마당 가지 말고 12시 가라 했다. 진짜 대가리 망망치 깨지잖아. 무빙으로 움직여. 무빙으로 움직이라고. 병신아 들어가라 잡아. 그래 들어가라 잡아. 빼라고 빼라고 마당 빼라고. 그렇지. 12시 12시 정말 열어라 열어라 씨발 12시 넥서스 넥서스 잠사해 잠사하라고. 어쩌고 어쩌고 그렇지. 다다다다다다다 빨리 만들어. 업그레이드 안 됐어요 지금. 예, 네, 안 됐고. 근데 다현 씨가 너무 잘하고 있는 게 다현 씨 쪽을 안 내준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은 내가 봤을 때 요니 이러면은 디파일러. 아 이게 드란트 안 빨리고 왔으면 끝났는데. 잠시만요. 자 이거 실수. 이러면 근데 자연스럽게 올인되거든요. 야 근데 이거 요닝이 지금 말릴 수도 있는 게 추가 몰트를 지금 못 먹고 있거든. 여기는 넥스트가 12시가 켜졌어요. 그러면 뭐냐 이 가디언만 잘 막아내면 토스가 스타일이 없죠. 간다는 거거든요. 자 가디언 펼쳐지고 있고 이쁘게 매치해 봐 요닝아. 일단 막아줄 수 있는 병력이 테마라 보이고요. 자 12시로 갑니다. 12시로 일단 프로그 살리고 있고.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여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러면서 스타게이트 같은 거 안 올리나요 혹시? 안 올리. 오 뭐야? 아 씨발 네. 이거 딱 준비해왔네. 가디언 막았죠 이거는. 가져간다? 막았죠. 이러면 요닝이 판단해야 돼요. 이미 준비가 돼있다 이거예요. 이러면 엄청 네. 여기도 먹고 그러니까 있고. 내가 봤을 때 둘이 좋댔다. 이거 정말 뚫을 수 있나? 상대 파악을 너무 잘했어요 지금 다현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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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이승. 그러니까 저도 말하고 싶은 게 시조생님 말했던 것처럼 예. 상대 파악이 잘 돼서 허세를 갔기 때문에 이 가디언이 결국 꼬라박히고 5시는 못 가져간다. 이건 토스가 좋은 사이로 아 이거 추가할 때 먹어야 되는데. 요닝이 사실 이 커세어도 예상하고 스콜지 보냈는데 여기서 잡고 여기서 잡고 네 개 보냈는데 근데 그게 여기 왔었으면 이 정도 더 받겠죠. 근데 요닝님 너무 아쉬운 게 지금 뭐냐면 빨리 좀 약간 3시로 돌아가가지고 아, 이렇게 멀티를 똑같이 가져가야 되거든요 지금. 예. 스콜지 미리 세팅해놓은. 아 이거 토스는 애초부터 들어갈 생각이 없었네. 완전 요닝이 신맞춤했네. 싸워봐 너 센 거 인지하고 있어? 어떻게 찍어봐. 세잖아. 니 요닝 잘 싸우잖아. 싸워보라고 임마. 이거는 아니 다현이 저그가 오, 아 여기 먹었다 다현이. 네, 여기 멀티 넥스트 판단 빨리. 와 근데 니 병력 센 거 인지하면 되는데 병력 존나 센데. 붙여야죠 프로브. 그 디파일러 그래도 시조세님이 말한 것처럼 디파일러 나왔어요. 나왔어요. 여기서 케찹 뿌리면서 역전을 하려면 디파일러 활용을 잘해야 돼. 어 잠깐만 일곱시 봐야 돼. 조금 이거 이득이라도 보자. 이득 보자. 이득 보자. 싸워. 업적까지. 근데 수도에는 많이 받아. 어 멋있어. 이거 아니죠? 이거 근데 이게 어 잠깐만 해줄 점사? 이기는 건데. 어 근데 지금 진짜 저 드럼을 안 잡히면 아. 근데 이거 자체가 저거가 지금. 그렇죠. 너무 답답하죠. 사카스를 지금 해야 되는데 못 피고 있어요. 요닝아 디파 한번 뿌리고 아 정말만 뚫어봐. 남멀티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병력이 세다는 거 알면 되잖아. 네 세다니까 이 병신아. 이게 다카칸 있어가지고 피드백을. 요닝아 너 세 진짜로. 피드백. 예? 피드백까지. 어. 녹잖아. 아니 토스백이 녹잖아. 네 눈으로 보라니까. 히드랑 저쪽으로 나가려고 한 게 아니라 셋으로 다. 너 세다고 이 병신아. 네. 잘해요. 어디가? 아~ 흔들리네요. 아니 집중해야죠 요니. 흔들려요. 요니 힘들어요 지금 네. 요니. 아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무빙으로 당기면서. 어? 맞고 이런 거 잡아줘야죠. 요니 집중해야 돼요 네. 지금. 집중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한 게 좋은 자리에서 이득을 보면서. 아니 요니가 네. 방금. 야. 아니 요니가 왜 정면 뚫어? 요니한테는 정면 뚫어봐. 세잖아 병력. 착해요 진짜. 솔직히 말해서 네. 할 수 있는 게 너무 답답하다고. 와 씨발 가두리 형식 당하겠네. 드랍을 가든지. 아 근데 해처리를 아 달리죠. 여기서 갈가 먹히고 있거든요. 네. 어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그래도 저거 세잖아. 그래 밀어봐. 밀리잖아 임마. 이게 너무 아쉬운 게 디파일러 방구만 뿌려도 숨도 보시고 뒤로 가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밀리잖아 윤희가. 너무 아쉬워. 방구만 뿌려도 되는 건데. 현실 씨앗 보고세요. 야 토스가 두부대로 씨발 골드룸 장악하고 있는 거 자존심 안 상하냐? 나가야 돼요 이제. 미친 짓 하고 있잖아 토스가 지금. 뭐해? 와. 근데 요딩 씨도 중반까지는 좀 잘했는데 후반이 좀 약한 모습이에요. 아. 그만큼 다현이 잘해주고 있고. 야 근데 다현 씨가 너무 좀 잘한다라는 게 뭐냐면 네. 딱 네. 여기다 놔두고 딱 스톱만 쓰고 자기 그쵸 알리라고. 그쵸 스톱만 네. 하고 자기 알리라고. 근데 이게 네. 여기다 놔두면은 솔직히 안 좋은 점 와도 피를 뿌려도 지금 진짜 빨려봐 그렇지 다현아 빨려봐. 아 씨발 저놈 왜 이렇게 아니 다현아 너 왜 이렇게 정신을 많이 차리니. 그렇습니다. 여기 완전 지금 지금 토스가 멀티가 더 많다는 것 자체가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예. 이
이게 토스가 여기서부터 그냥 딱한마리 이제 나온다면 이거 저거 이기 힘들고 그쵸 그쵸 사이즈 안 좋죠. 플레이로 네. 결국에 여기를 빨리 뚫어내야 돼요. 요닝 씨 뭐 히키꼬모리예요. 빨리 나오세요. 와 근데 싸우면 되잖아. 요닝아 너 진짜 세다니까. 너 진짜 세요. 왜 핏뿌리인데 또 뿌려. 지독한 년아. 번갈아 때려야 될 거 아니야. 빨리빨리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돌아갑니다. 다현은 이러면서 9시 돌아가고 한번더 근데요 다현씨 아니 그러면서 이제 다현님도 지금 센터에도 뵙는 와한 번만 빨리 진짜로 요니가 뚫어봐 빨리 빨리 갔어야 돼. 이게 너무 늦었어요 지금. 아 이거 방구를 좀 뿌리죠. 방구를 왜안 뿌리죠 티파로? 키만 뿌리죠. 요니가 뭐해? 뭐야? 아니 씨발 뭐해 너 뭔데? 어쭈구리? 보여줬어요? 어 근데 바로 앞에서 드라마 이건 못 봤어. 12시 드라마 봐. 내가 봤을 때 지금 내 목소리 들려? 내가 봤을 때 12시 드라마라고 임마. 야 12시 드라마 봐. 어디 가는지 또 어디 가는데? 12시 드라마라 했어. 다시 12시 드라마라고 임마. 근데 놀란 게 야 12시 드라마라고. 놀랐어. 왜냐면은 업그레이드 한지 몰랐는데 빨리 들어와 봐. 예 다현아 그렇지 빨리 들어와 봐. 러커 와 씨바 다현이 뭐야 얘? 술 취했어? 지금 요니님 플레이가 반응 왜 이렇게 잘하냐? 싸워봐 그렇지 억지로라 싸워봐 저글링 가고 뿌리고 저글링 가고 자, 아니 여기, 근데 지금 데뷔가 다 돼있고 근데 5시를 피면서 저기를 뚫어내고 5시 돌아간다면 커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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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널. 돌아간다면 몰라요 커널 커널 왜냐 업그레이드가 결국에는 커널, 커널, 커널. 커널 빨리 해야 돼아 아 근데 다현 씨가 너무 아쉬워 너무 아쉬워요. 아 요니가 아쉬워 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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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받아가지고 아 근데 잠깐만요 몰입하지 마세요. 대학 뜨지 아니에요. 대학 뜨지 아니에요. 네 요니 씨가 지금 5시를 빨리 와야 되거든요. 아 좋습니다. 자 이쪽 해철이 깨지면 아 이거 깨지죠 이러면 요닝 너무 아쉬워요 지금. 다현이는 200이에요. 자, 아니 근데 요닝 너무 아쉬운 게 돈도 지금 안 쓰고 있고 돈 다 쓰면서 지금 얼렁얼렁 나와야 되는데 이거 이거 차라리 방구 뿌리고 그 다음에 럴커만 주저앉았더라면 아,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네. 시준세 형이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그냥 럴커만 한 분에 땡겨가지고 나오면서 방구만 뿌리면 되거든요. 오 그쵸 지금 피... 플레이가 또 똑같은데 왜 쓰나요? 돌대가리예요?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아니 맞았던데 또 쓰고 맞았던데 빨리 나갔어야 돼요. 지금 제이하러 가야 되거든요. 나와요 다현은 뚫어봐 그래 씨발 뚫어! 그래 답답하지 나와! 나오라고 비움 나와 나와 나와서 뭐 초벌 딱딱 해봐. 어 나오라고. 다섯 시 보고 있어요. 다섯 시. 다섯 시 보고 있고. 어, 밀어. 어? 여기 밀렸습니다. 밀렸어 밀렸어. 다 따라왔어 인구수. 아 이러고 열두 시랑 밀어. 잠깐만요. 뒤지고. 이러면. 야 이거 멀티 멀티하기 가능하니? 열두 시. 요니가 열두 시. 뚫었어. 지금 상황이 뚫었어요. 네. 오 넥슨 잘못 기가. 야 이거 깨주지 마. 넥슨 잘못 쳤어. 야 이거 깨주지 마. 열두 시 깨. 열두 시 깨라고. 열두 시 뭐 없어? 열두 없잖아 열두 시 없잖아 없잖아 열두 시 있냐요? 좀 피해를 열두 시나 아홉 시 좀 한 번만. 어 근데 저기 뭐 들어갔어요 지금? 아 저글링. 이게 럴커가 이제 나와야 돼요. 아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아니 근데 죄송한데 저 광고라 되거든요. 잡혀 시주소를 찍고 광고라. 저 오늘 합동 방송이라서 제가 광고를 미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잡혀 시주소를 찍을게요. 여기까지 폈다는. 그렇죠. 그게 네, 광고해야 돼요. 타요 기다리고 있어. 타요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기 형님도 내 혼자 하는 광고면 광고주 형님한테 뭐라 하고 이제 제가 좀 뒤로 하면 되는데 제가 합동 방송 듀단이랑 지금 타요 기다리고 있어서. 근데 좌표 진무경으로 찍을게요. 아 요닝아 너는 뒤졌다. 이따 나 이따 얘기 좀 하자. 와 진짜 씨발 답답하네 진짜. 와 존나 열받네. 아니 왜 저러는 거야? 형님들 예, 그 총장님이랑 좀 가주세요. 예, 저는 좀 그 돈 벌러 가겠습니다. 아 근데 존나 아 됐다 오늘 뭐라 안 할랐다. 어제 구레사라도 뭐라 안 했는데 또 내가 또 요닝이만 뭐라 하면 왜 어제 구레사한테는 뭐라 안 하고 저한테만 뭐라 하세요? 지랄을 하겠죠. 안녕하세요.